제가 또 왕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께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짠! 둘째가 생겼습니다. 정말,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둘째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처음 딱 가서 초음파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6주 때 알게 됐어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요즘 잘안 보이지만 아무튼 처음 딱 갔을 때 찍은 사진이랑 아무튼 제가 6주 때쯤부터 알게 됐어요. 생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왜안 할까? 설마? 하고서 테스트기를 딱 했는데 두 줄이 떠서 바로 병원에 갔죠.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생긴 걸 처음 알고 나서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얘기를 하자니 좀 뭐랄까 제가 아무래도 요즘 건우를 키우면서 좀 방송을 많이 못 하잖아요. 방송도 많이 못 하고 유튜브에도 신경을 조금 못 쓰게 되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둘째까지 생겨버리니까 시청자들 이제 구독자들 입장에서는 아 얘가 둘째까지 생겼네? 앞으로 방송 더안 하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걸 평생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11주. 지금은 11주 차고요. 한달 정도 지났네요. 아, 막, 한달 동안 방송에서 난 둘째 가진 거 아는데, 막, 둘째 이야기 나올 때마다 막, 제 말실수도 할 뻔하고, 막, 좀 그러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처럼 그런 SNS에 올릴까, 아니면 방송에서 얘기를 할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유튜브에 지금 처음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건데, 이렇게 유튜브에 먼저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된 이유는,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가끔 제가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고 이 아프리카에서 했던 방송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좀 소통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왕주님이랑 뭐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을 절대 소외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전 정말 사랑합니다. I love you.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용 영상을 가장 먼저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유튜브에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이제 공개가 되고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 막 이렇게 그 뭐야 이거 뭐죠? 댓글 치는 것도 하나하나 제가 진짜 일일이 다 읽어보고요. 다 여러분들이 해주는 그 말씀들 다 기억하고 있고 다 그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막 잊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아무튼 제가 지금은요, 임신 11주 차고요. 이게 둘째다 보니까 병원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딱 임신했을 때 아기가 배가 첫째보다는 좀 빨리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진짜로 지금 약간 똥배처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물론 제가 원래 배가 나왔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근데 나만 알아. 이게 배가 이제 임신한 배랑 살찐 배랑은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살찐 배는 이렇게 푹푹 들어가. 근데 이 임신한 배는 딱딱하단 말이에요. 이 자궁이 커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딱딱하거든요. 근데 아랫배가 이렇게 좀 딱딱하게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제 제 자궁이 아무래도 한번 커졌다가 작아진 거라서 이번에는 좀 둘째 가졌을 때는 좀 빨리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지금 나왔는데 신기해요. 아무튼 그리고 제가 또든 생각이 저희 아빠가요 건우 가졌을 때 아빠가 태몽을 꾸셨는데 호랑이 두 마리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건우 태몽이었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두 마리? 쌍둥이인가? 막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인터넷에서 연년생이다. 호랑이 두 마리 꿈은. 새끼 호랑이 두 마리였는데 연년생이다라는 꿈해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기철아 우리 진짜 조심하자 내년에. 내년에 무슨 연년생 진짜 얼마나 힘들까? 조심하자 했는데
진짜 이 애기 예정일이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예정인데 딱 연년생으로 이제 둘째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와 아빠 꿈 대박 막 이러면서 나도 막 소름 끼치고 막 기철이도 막 소름 끼치고 우리 가족들 막 다 소름 끼치고 막 이랬었거든요. 입덧. 제가 이제 첫째 때는 건우를 가졌을 때는 먹덧을 했어요. 입덧이 종류가 토덧과 먹덧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토덧은 여러분들이 아는 이게 토덧. 그리고 먹덧은 이제 이거 반대로 먹지 않으면 헛구역질을 하는 거. 음식 냄새를 맡으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되는 먹덧이 있는데 저는 건우 때는 먹덧을 했어요. 임신 초반에 그래서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입덧도 먹덧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막 먹지도 않고 물론 배가 오래 비어있으면 좀 속이 쓰리긴 해요. 그렇긴 한데 첫째 때처럼 막 그런 건 없어. 그래서 다행히 입덧은 없고 차라리 먹덧 제가 살을 못 빼고 임신을 한 거라서 차라리 입덧을 해서 살이라도 좀 빠졌으면 했는데 그것도 안 되네요. 입덧도 안 해가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지금 둘째를 가져서 그런 거다 보니까 자꾸 깜빡해요. 임신한 사실. 침대 위에 저희 이제 겨울이잖아요. 너무 건조하단 말이야. 가습기를 틀어놨는데도 너무 건조해서 빨래를 한 걸 걸어 놓으려고 침대 위에 올라가야 이 커튼에다 걸 수 있거든요. 침대 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가 자빠졌어요.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근데 까먹고 있었어. 내가 임신한 걸 까먹고서 자빠지고서 이러고서 이제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딱 쓰러졌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프다. 임신했다는 걸 까먹고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계속 배가 너무 아프다 이러다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는 거야. 그래서 괜찮아졌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임신 중인 거야. 근데 다행히 애기한테 문제는 없었고 또 막 하혈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그래서 다행히 좀 잘 넘어갔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기철이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나한테 여보 이거 뭐 컴퓨터 본체랑 뭐랑 이거 들고 가게로 좀 와달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거운 거를 임신 중에는 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들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여보 혹시 나 임신 중인 거 까먹었어? 이랬더니 맞다 깜빡했네 막 이러고 우리가 약간 좀 그래요. 좀 실감이 안 난달까? 뭔가 첫째 때는 진짜 막 태교하는 것도 엄청 신경 쓰고 막 진짜 뭐든 다 조심조심 했는데 저는 둘째를 가지고서도 회나 초밥 같은 것도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먹고 처음엔 진짜 그런 거 되게 조심했거든요. 뭐 안 좋다 하는 거 있으면 또 안 먹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뭐 먹을 거 안 먹고 싶은 거 막 다 먹고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건데 태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건데 제가 태교를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건우 키워야 되지 막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내가 막 음악을 듣고 무슨 책을 읽고 무슨 십자수를 하고 이럴 수 있는 뭐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막 이런 걸 할 수 있는 태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않게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좀 이러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궁금해 하실 법한 이야기들을 그냥 좀 해봤는데 그리고 둘째 팔명은 건강이랍니다. 건강이 여기 보시면 짠 건강이라고 적혀있죠. 이제 첫째가 튼튼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건우잖아. 그래서 둘째 건우 건강이. 그래서 이제 건우가 태명이 튼튼이어서 되게 튼튼하거든요. 지금 건강하고 건강이도 건강하게 예쁘게 예쁘게 잘 자라라 라는 의미로 태명은 건강이로 지었어요. 근데 어색해. 예전에는 튼튼아 이렇게 막 배에다 대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어색해요. 가끔 기철이가 건강이 잘 있니? 이렇게 말은 걸어주는데 그래도 아직 좀 어색해요. 제가 건우를 가졌던 게 진짜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진짜 실감이 좀 안 나요. 얼마 안 돼서 또 둘째가 또 근데 진짜 너무 행설수설하는 것 같아. 저는 진짜 아기를 낳고 나서 건우를 낳고 나서 둘째는 절대 안 가지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 이 출산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나 진짜 둘째 절대 안 가져. 나 진짜 저는요 막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낳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아니야 무슨 차라리 입양을 하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그립기도 하고 조금 하나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기철이랑은 약간 좀 그런 관계였지.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부부다 보니까 이제 관계를 할 때 피임을 안 하고 임신하면은 하는 걸로 약간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약간 우리 조심하자는 아니었고
임신하면 하는 대로 뭐 연년생 뭐 그래 연년생이면 좋지 뭐 빨리 키우자 빨리 키우는 게 낫지 막 이런 생각으로 그냥 했는데 그게 또 딱 어떻게 바로 생겨버려가지고 둘째가 생겼어요. 둘째가 생겼어요. 아 이제 앞으로 또 더 많이 힘들어지겠죠?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도 동생이 집에 이제 와서 건우 좀 봐주고 하니까 그나마 제가 좀 숨통이 트이... 숨통이 트인다고 표현해도 되나? 네, 좀 숨통이 트이는데 앞으로 이 둘 먹여 살리려면 아주 그냥 등골이 휘겠네. 우리 건우. 아 제가 자꾸 이쪽을 쳐다보는 게 여기 저희 가족 사진이 있거든요. 가족 사진 있는데 자꾸 건우 얼굴을 보게 되네. 건우한테도 좀 좋은 엄마가 되고 우리 둘째 건강이한테도 좋은 엄마가 되고 그런 엄마가 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저희 이제 또 둘째 생겼으니까 또 둘째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재미가 있겠죠? 지금 벌써부터 좀 겁도 나고 좀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한데 또 벌써 좀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엄마가 됐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 유튜브에도 진짜 소홀하지 않을게요. 아 물론 제가 진짜 너무 힘들다는 거는 이거는 겪어보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쉽진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정말 아기를 키우면서 일도 같이 하면서 막 이런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저는 엄마잖아요. 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좋은 엄마가, 좋은 아내가, 그리고 좋은 여러분들의 왕주가 되도록. 잠깐만! 이벤트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어디 거지? 맞다! 맞아. 이것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왕주와 기철이와 기철이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우리 가족 채널. 채널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 왕준의 패밀리 채널이거든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희 가족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가는 모습 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